카지노2에서 가장 찌질함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캐릭터는 누가 봐도 양정팔인 듯합니다. 돈에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는 어록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양정팔은 갱생의 여지가 조금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카지노가 처음 그려졌을 때부터 감독 강윤성은 양정팔이 차무식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애증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던 만큼 아무리 믿고 말을 듣지 않아도 죽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양정팔이 카지노에서 크게 활약할 인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양정팔은 시즌2의 역대급 빌런이 될 뻔한 양상수가 등장하고 차무식에게 배신각스웠지만 그런 적 없다는 뻔뻔한 처세술까지 겸비하고 있죠. 그저 그런 찌질한 캐릭터로 남기엔 양정팔의 소사는 조금 아까운데요.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카지노가 단 2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정팔이 엄청난 반전 역할을 보여줄 듯한 결말 예측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카지노의 신스틸러, 양정팔, 소정에게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 같은 순정남이었지만 너무 돈을 밝혔던 속물인 인물이죠. 카지노의 완 차무식이 불쌍하다고 할 정도로 양정팔은 차무식을 등에 업고 온갖 어세를 부리며 차무식 모르게 중간에서 돈까지 가로채려는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차무식의 도움으로 새 인생 살게 된 양정팔의 친구는 차무식에게 돈을 주겠다 했고 차무식은 절대로 받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역시나 양정팔은 양정팔이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역시나 친구에게 엄청난 처세술로 돈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죠. 돈 맛이라면 기가 막히게 잘 찾는 양정팔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차무식이 한국에 있던 때에 양정팔은 차무식을 대신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었죠. 당시 딱히 다른 수는 없었겠지만 양정팔에게 전화해 심부름을 시킵니다. 바로 5년간 차무식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돌리라는 것이었죠. 차무식의 전화를 받고 창고에 들어간 양정팔은 금고의 돈을 보고 반쯤 미쳐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양정팔의 코에 포착된 차무식의 비닐 창고, 자물쇠로 굳게 닫혀있는 철문이었죠. 이곳엔 차무식의 모든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는데요. 과연 양정팔이 이 비닐 장소를 그냥 지나칠까요? 아마도 양정팔이 철문을 덜커덩거리는 순간 차무식이 위에 올려두었던 열쇠가 떨어지게 되고 득템해버린 양정팔이 콧노래를 부르며 차무식의 비닐 창고에 발을 디딜 듯합니다. 비닐 창고 안엔 차무식이 낑낑거리며 가져다 놓은 돈 가방이 있었죠. 행복감에 젖어있는 배신각 세운 표정으로 돈을 바라보겠지만 우리는 지금껏 카지노 떡밥과 예고편을 많이 당했습니다. 양정팔이 돈을 무진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차무식이 양정팔에게 굳이 창고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들여보낼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바로 양정팔을 마지막으로 시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뒷돈은 챙길지언정 절대로 차무식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정팔이 창고에서 돈을 빼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었죠. 차무식을 배신한다는 생각이었다면 이미 차무식이 한국에 있을 때 차무식의 금고를 들고 키웠겠지만 양정팔은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이미 필리핀 전역에 차무식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소문도 쫙 깔려있는 상태였지만 차무식의 돈을 손대지 않았죠. 이상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차무식은 껄렁거리지만 믿을 수 있는 양정팔을 이상구 곁에 계속 붙여놓는다면 양정팔이 이상구의 마음을 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카지노의 예고편에서 계속 상구와 정팔이 차무식 배신각 스토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차무식의 돈보다 차무식의 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기에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고 혹여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반성을 하고 차무식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제 겨우 2화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떡밥들을 어떻게 회수할지 내일 공개될 7화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